예, 우리 송혜영 기자가 일본 현지 언론 보도했는데 참담하네요. 아유, 뭐. 참,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너무 일관되게. 네. 뭐,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네. 한국에 와서 잘 했다. 예. 뭐 이런 내용이 거의 일반적이어가지고요. 예. 뭐, 봐도 그렇고요. 근데 다만 조금 일본의 네. 지식인들 중에는 아직도 좀 양심적 지식인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예. 이분들 얘기에는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국가끼리는 잘 푼 것처럼 보이지만, 양국의 국민 감정을 잘 봐야 된다. 국민들이 이것들을 동의할 것인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끼리 뭐 이런 얘기 논의해가지고 합의를 했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지금 용납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5년짜리 정부가 이 역사의 무게, 국민들의 이런 이 들끓는 이런 불만, 감정 이런 것들을 아무리 뭐 협정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아우 역사에 무슨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뭐 하늘을 그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상 아무것도 된 건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일본 언론을 종합해봤을 때는 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예. 혹시나 하고 언론에서 뭐 얘기하는 국민에게 예. 말도 안 되는 사기적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데 아, 예. 실제로 지금 일본 언론을 분석해 보면 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의를 확실히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지소미아 협정을 지소미아를 원상 복구시키는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일본 언론에서 네. 보도하고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거. 네. 이게 결국은 협상 의제가 될 거고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예. 뭐 역대 내각의 그 입장을 충분히 따르겠다. 그 정도 수준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뭐 어떤 구체적인 사과.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아서 배상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맞은 사람들이.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일본 기업을 참여시키겠다라든지 뭐 일본 정부 내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참 3월 16일 날 이제 그 보도를 할 텐데. 예.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서로 악수하고 예. 포옹하고 웃고 예. 예. 뭐 손 올리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거를 저 사진을 글쎄요, 저 길이 남을 사진 같은데.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반대 의미로 길이 남지 않을까? 예. 뭐 예.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만들어진 역사적 자리가 아니라, 네. 정말 국민들 마음을 더욱 더 들끓게 하는. 왜냐하면 뭐 얻어올 게 너무 없다라고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또 뭐 깜짝 쇼를 준비해서 마크에서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닐 거예요. 예, 뭐 근데 그 깜짝 쇼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진정한 사과, 진정한 보상, 진정한 배상하고는 분명히 거리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라도 깜짝 쇼가 있으면 막 보수 언론에서는 막 다음날도 대서특필하겠죠. 막. 뭔가 막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될 것 같다. 뭐. 예, 예. 저도 그 사진을 어떻게 볼 건가. 그 보도를 참 아, 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어? 아니요. 똑똑히 봐야죠. 봐야 돼. 알겠습니다. 예. 똑똑히 봐야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재용 박사께서 준비하신 예. 내용은 이러한 대일 참사 뒤에는 미국이 있다 예. 이런 거 아닙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음모론도 예. 아니고요. 예. 모든 한일 관계를 지금 또는 한미일 관계를 연구하는 뭐 국제 정치학자라든지 정치학자들은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이런 배경에는 언제나 뒤에 미국이 있다. 우리 역사를 긴 역사를 봐도 언제나 예를 들면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미국이 나서서 네. 뭐 중재를 한다든지 또는 미국이 예를 들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후퇴하려고 하면 일본의 그 대리인 네. 그 빈자리를 메우는 사람으로 동원했다든지 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일본 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일 관계의 이면에는 미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긴 호흡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짧은 역사를 놓고 봐도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바이든 정부의 앞에 이제 트럼프가 있었고 예. 트럼프 앞에 오바마 정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바마 정부 때 피벗 아시아라 그래가지고 왜 뭐 아시아로 중심축을 이동시켰다라고 한 정책을 했어요. 근데 그 정책의 네. 핵심 결국 보면 중국을 포위하는데 누구랑 손을 강하게 잡는 일본이랑 강하게 손을 잡고 네. 일본의 군비를 군비 증강을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한일 관계 문제에서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편 들었어요. 이게 참 저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네. 오바마 대통령 등장했을 때 국민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죠. 흑인 대통령. 예예예. 예. 그런데 예.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뭐 오바마가 흑인 대통령이고 그다 미국 안에서 해당되는 얘기 의미가 있지. 오바마도 결국은 자기 나라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좋아해줬어도 오바마가 보기에는 예. 일본이 재무장하는 게 맞고 일본이 우위에 서는 게 맞겠다고 맞기 때문에 자꾸 지지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했고요. 예. 트럼프 때는 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여러 가지 한일 이제 배상 징용공 문제 이런 문제들이 딱 터져 나오면서 뭐 트럼프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한일 관계가 계속 안 좋았었죠 사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조금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 아마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신호가 갔을 거다. 더군다나 또 마침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뭐 한일 관계를 강화하고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구 세력이 지금 예, 이 기회가 된 거죠. 이럴 때 빨리 해야겠다. 예, 진행을 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골탕 먹었던 게 예. 박근혜 정부 때도 예. 또는 그 앞에 박정희 정부 때 한 그 청구권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놈의 불가역적. 그러니까 국가가 자꾸 나서서 이런 시기에 자꾸 이런 식으로 협정을 맺고 협약을 맺고 약속을 맺어버리니까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국가가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를 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가 되게 잘할 것 같고 큰 어른 같고 누구보다도 잘, 우리나라 국민 누구보다도 네. 잘할 것 같고 우리 국민의 대표일 것 같은데 막상 나가서 자꾸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하긴 예. 뭐,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버님, 뭐, 아버님이 굳이 대표라고 그럴까요? 또는 어머님이 대표라고 그럴까요? 뭐 대표라고 보이는 분들이 나가서 가끔 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술도 많이 드시고, 실수할 때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국가 차원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대외적 신인도는 떨어지고, 꼬투리 잡히고, 국민들은 화가 나고, 화가 나고, 이거 그대로는 도저히 못하겠고,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이 모순 속에 계속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일련의 한미래 관계에는 이 미국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한국의 우파들, 구우파들은 네. 저희 전형적인 패턴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조금 이제 민주정부, 김대중 정부 들어오고 예. 노무현 정부, 네.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정부 네. 이런 정부 쭉 들어오면서 미국이 다 잘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절대 손일 수가 없어요. 미국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엉뚱한 거죠. 우리가 우리 이익을 챙기고 자국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우리가 왜 미국 이익을 챙기고 일본 이익을 챙기는 이 상황이 됐는지 이게 참 엉뚱한데 여하튼 과거에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이 민주정부들이 우리는 남북한이 대화하고 화해하고 평화하고 뭐 더 나가면 통일까지 하는 게 우리의 국익에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잘 협조해주지 않고 때로는 방해도 하고 이상을 하기 때문에 민정부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으려는 시도들을 조금 해요. 제대로는 못해요. 원체 이 오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오랜 역사 속에 내려왔던 이 미국에 대한 어떤 뭐 종속 의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네. 사실 죄송합니다만 일반 국민들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많이 내면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정부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국내 안에서도 계속 종북좌파, 친북좌파 네. 공격받으니까. 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보수 언론에서 미국의 무슨 어디 무슀 관료 또는 미국의 무슨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는 뭐 전직 누구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슬그머니 기사를 가지고 와요. 네. 아, 미국 정부가 불편해한다. 그러면 여기에 갑자기 한국의 우파들이 또 네. 들고 일어나요. 네.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감히 어떻게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준 미국을 네. 어떻게 전쟁 남은 지금도 미국이 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어떻게 감히 반대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종북 친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네. 난리를 피우고요. 또 때로는 의원들이 의원회교 한다고 미국으로 막 가서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예를 들면 네. 부안해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역사들이 있다. 네. 과거에 무슨 민경욱 전 의원이가 왜 맨날 그 왜 저 선거 조작 뭐 이거 얘기하시는 분 있었잖아요. KBS 앵커했던 사람? 그분은 예, 그분은 네. 저기 저 미국 가가지고 예. 그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조작 얘기했나요? 그 예. 시위 막 합류해가지고 같이 피켓 들다가 그 트럼프의 뭐 어딘가에 뭐 SNS에도 뭐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추태죠. 추태지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외국 관광 가는 것만 추태가 아니라 나가서 우리나라 욕을 하고, 네,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하고, 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검은 머리 무슨 백인, 네, 뭐, 뭐 네, 검은 머리 아니다, 아니, 저 한국인, 뭐 비국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뭐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너무 비일비재해 왔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일본한테 잘 보여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건 결국 그 뒤에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네, 미국과의 관계에서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주의 정상회의인가요? 네, 이번에 엊그제 그 보도 보니까 되면서요. 뭐, 아, 뭐 세션 하나를 뭐 미국이 뭐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아, 이게 대단한 일인가? 보니까요. 잘 들여다봤어요, 한번. 공동주최국이야, 저희가. 우리나라가. 아, 미국에서 주는 게 아니라. 네,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니까 이거 혼자 개최하는 게 아니라, 혼자 개최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에서 한 나라, 유럽에서 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나라들을 이렇게 한 나라씩을 이렇게 공동주최국을 참여시키고 돈도 내게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세션 하나 진행하라고 맡기는 건 요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컨퍼런스 참여했는데 돈 냈는데. 그럼. 회의 하나쯤은 주재시켜줘야죠, 예를 그렇지, 들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이 회의의 성격도 보니까, 바이든의 그냥 대선 공약이에요. 바이든이 뭐 다음번 선거가 될 수도 있고, 출마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출마도 못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행사는 사실은 그냥 눈 녹듯이 없어질 수도 있는 행사. 그러니까 그냥 현 미국 대통령이, 물론 뭐 미국의 국제 전략이 또 밑에 깔려있겠지만, 대선 공약에 넣은 국제 행사야. 네. 지난번에 1차 때는 보니까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참여했는데, 예, 공동선언문도 하나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 모여서 그냥 으쌰으쌰으쌰 하는. 근데 이게 결국 보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좀 빼도 좀 따돌리고, 그리고 보니까 뭐 파키스탄, 필리핀, 예,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나라들, 근데 미국하고 괜찮은 나라들 또 불러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종의 미국의 그냥 잔치 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잔치에 우리가 돈을 같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할 기회를 한번 마이크 한번, 아, 돈 냈으면 마이크 한번 이렇게 노래도 한번 부르게 해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은 한 거야 이게. 자, 그렇다면 말이죠, 네, 이재명 박사님. 네. 우리가 한번 미국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네, 네, 네.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이식당했고, 네, 거기서 탄생했는데 한국 정부가. 네. 이제 미군을 철수시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이가 스탈린을 만나서, 그렇죠, 미군이 철수했으니까 우리가 아, 한국을 일주일 만에, 그렇죠, 에치슨 라인도 후퇴시키고, 에치슨 라인도 일만 예, 할 수 있다. 예. 라고 해서 공격했단 말이죠. 예. 침략했지. 예. 바로 이제 미군이 투입되고, 예, 투입돼서 어쨌든 간에 6.25 전쟁을 막아냈다. 예. 또 미군이 한 5만 명이 아마 거기서, 예, 어, 죽었죠. 그럼 3.2 군사동맹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나 다, 예, 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미군이 와서 목숨을 잃었으니까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줬고, 예, 그 이후에도 결국 이제 북한이 침략이란, 예, 침략할 수도 없었지만, 예, 그 속에서는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것이 강고한, 예, 측면이, 예, 있는 건 사실. 그 안보 속에서 또 한국 경제가 성장한 건 사실이란 말이죠. 어떤, 예, 그런데, 예, 그런데 미국은 계속해서 이후에는 이제 박지희 정권 이후에는 한미일, 한일 관계, 예, 이런 부분들 종용시켜 나갔단 말이죠. 그렇죠. 이 태평양 전략으로, 예, 갔단 말이죠. 그 이후의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음모론도 있죠. 오죽하면 이렇게 전쟁을 유발하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에치슨을 뒤로 물렸다. 아니고, 자, 예, 음모론은 빼겠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에치슨을 뒤로 물른 걸 보면 두 가지,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1번. 미국도 전지전능하지 않다. 전쟁이 날지, 뭐,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하자는, 그렇지, 거죠. 오케이, 몰랐다. 몰랐다. 그런데 전쟁이 났죠. 났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고 의존하는 미국조차도, 오판과 오인과 실수가 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예. 근데, 그건 미국은 그냥 오판으로 끝나고, 끝나겠지만, 저희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6.25 한국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맞아요. 이게 하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주한미군만 철수 안 했으면은, 그렇죠, 김일성과 박헌영이 잘못된 신호가 나간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물렸잖아요. 예. 근데 누구냐? 이건 일본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맞아. 에치슨 라인, 일본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물론 가장 끝에 있는 천병으로서 몸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치. 그러니까 과거 전두환 정부에서 어떻게 됐건 일본한테
야, 안보 경협이라는 얘기를 하면 돈 내놔라고 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막아주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니네. 전두환이가 그걸 예, 똑바로 봤어. 맞습니다. 얘기한 근데, 거야. 예. 아니, 쿠데타로 집권했으니까, 원래 절박해지면 아이디어가 팍 돌거든,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되는데, 하여간 미국에서, 그 뒤에 오바마 정부 이런 걸 놓고 봐도, 결국은 미국은 일본하고는 끝까지 같이 간다. 근데 한국을 끝까지 같이 가줄지는, 미국의 국익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 과거에 말씀하신 그 역사 속에서 일단 하나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뒤로 보자는 거죠. 미국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근대국가 체제, 뭐 현대국가로 들어오면서 결국 국가 이익이다라고 하는, 국익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일관되게 가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일본도 상황에 따라서는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일본도 상황에 따라서는 죽이는 전략을 합니다. 85년대 플라자 합의. 그렇죠. 일본 경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30년의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는 초입이 된 거잖아요. 네. 일본이 너무 수출이 잘 되고 일본이 잘 나가고 막 하와이의 부동산에 뭐 반을 가졌다는 동 미국 기업들 막 인수하고 그래 그 당시 기억나실 거예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일본에 대한 경계론이 미국에서 많았어요. 막 소설 같은 데도 보면 막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막 뭐 미국을 침투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여간 미국은 계속 끊임없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을 중시하지만 한국을 한국을 서브로는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거기서 딱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심지어 일본조차도 좀 너무 컸다 싶으면 얼마든지 예를 들면 죽이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일관되게 있었다. 또 최근에는 중국이 커나가고 올라가니까. 예, 중국이 성장하니까 이거에 대한 예를 들면 방어로 다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근데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미국은 저 뒤에서 컨트롤 할 테니까 전방에서는 너희들이 나서서 싸우란 얘기예요. 근데 한국 지정학적 고민들이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중국,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맞아요. 북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먹고 사는 문제가 전에도 한번 했지만 중국, 러시아의 자원, 뭐 수출, 뭐 수입 이런 게 다 사실은 연동돼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중국산 제품이 아니면 이렇게 물가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어려워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면은 굉장히 뜰 겁니다. 물가가. 맞습니다. 뭐 지금 이 옷. 예, 그럼 알고 운동화, 보면 다 까본다. 예,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는 미국만큼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생존의 문제죠. 예. 그래서 사실은 DJ 정부, 과거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친북 좌파, 종북 좌파라서 그런 대외 정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또 당시에 여러 가지 국제 관계와 국제 경제, 정치 경제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하고 싶죠. 시원시원하게 하면 그 고통이 전부 누구한테 오냐면 국민한테 다 오는 거예요. 지배자들은 괜찮아요. 물가 좀 오르면 어때요. 그렇지. 그런데 윤석열은? 예, 지금 시원시원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한 10% 정도의 뭐 기득권층도 있을 거고 한 30%의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나라를 판다고 해도 지지할지 모르는 뭐 그런 지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만 지금 신경 쓰고 가는 거 아닌가.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이 30% 또는 40% 지지율만 가지고서 시원시원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결국 나중에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지금 멀리도 아니에요. 당장 지금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지금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냐.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면 좋은 겁니까?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은 그래서 자꾸 핵무기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핵무기 가지면 좋아지는 겁니까? 한국이 가진 대외적인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어떻게 될 건 소프트 파워잖아요. 그게 꼭 K-POP 한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 한국은 성장해도 평화로운 국가구나. 저 나라는 성장해도 물론 조금 해외 여행 같은 데 가서 조금 나쁜 짓도 하고 옹교한 짓도 하지만 하여간 저 나라는 성장했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맞아요. 왜 한국 역사가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가진 나라. 그래서 한국은 정말 일관되게 평화. 백분 김구 선생님이 네. 얘기하셨던 그 평화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 되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중국 문화, 일본 문화를 한국에서 네. 받는데 과거에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이유 하나가 뭡니까? 이게 또 제국주의적 측면이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되게 중요한 파워 중에 하나는 평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남북 관계가 나빠지고 뭐 계속 군비 증가하고 심지어 우리도 핵도 가지고 이러면 알겠습니다. 좋은 나라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발언 하나만 읽어주시고 할까요? 예. 저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 다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 뭐 진짜 트럼프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와 우리한테 진짜 교훈은 줬다. 네, 뭡니까? 과거에 모든 미국 정부나 미국 대통령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고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그렇지만 박정희의 쿠데타도 인정하고 전두환의 쿠데타도 다 인정하고 5.18 광주 예, 다 묵인하고 용인한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아 우리는 한국하고 동맹이고 대등한 관계고 우리는 그래서 한국한테 잘할 거다. 그런데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몇 마디를 딱 대통령하고서 남겨놓은 말들이 있죠. 뭡니까? 뭐냐면 첫 번째 예. 한국에서 당이비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이 아파트 월세를 받아내는 것보다 쉬웠다. 대북 제재 관련해서는 예.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 트럼프가 티를 낸 거죠. 그렇지만 역대 미국 정부라고 해서 이 생각에서 크게 달랐을까요? 일관적인 정책. 당일이 분담 가지고 바이든 딱 집권하고 난 다음에 아 우리는 돌아왔다. 미국이 돌아왔다. 이제 우리 더 이상 깡패가 아니다. 동맹으로 제 역할을 하겠다. 방위비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합니까? 반도체.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예. 야, 중국으로 가지 마. 미국으로 와. 미국으로 와야 우리는 해준다. 한국에 지금 우리 지금 수출 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네.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진짜 경쟁력 가지고 있는 산업들인 거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 미국은 그거를 아 동맹이니까 한국 잘한다 파고쳐주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와야 되는 거야. 미국에 투자해. 네, 중국까지 마. 한국에도 안 돼. 한국산은 안 돼. 무조건 공장은 어디다 줘? 미국에다 줘. 그 말은 결국은 한국에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미국에 가서 거기서 만들어진 특허 만들어진 상품 만들어진 어떤 개발 혁신 이런 것들은 예. 그게 우리께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 다음 주에 또 예. 뵙겠습니다. 너무 예.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유 예 예. ...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